여기 자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 이렇게 다니는 직장, 내 직업,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궁뎅이 딱 붙이고 있지를 못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어?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많아. 네 머릿속에 그림이 너무 많다. 어?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이 허상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시가 있는데, 지금 너는 그 순서와 때와 시, 이거 다 무시하고 확 올라찰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어? 그걸 어떻게 보면 기대한다고 봐야 돼. 어?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니야. 네가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니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도 공부를 아주 똑똑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 응? 아주 똑똑하게 잘하진 않지만 네가 매사끼라고 그러지. 어떤 감, 어? 어떤 감이나 눈치나 이런 거는 네가 좀 빠르단 말이야. 응? 그렇게 네가 해왔는데 직장의 어떤 변동이나 이동이나 지금은 아직 네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응? 아직 안 되고 더 조금 더 사회생활을 더 해봐야 되고. 더 해봐야 되고,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쪽 컴퓨터에 관련돼 갖고 그런 쪽에 일을 한다거나 어? 이런다고 하면 너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 조금 더 경험을 쌓아야 돼. 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네가 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돼. 그리고 잘못하면은 나쁜 쪽으로 어? 어떤 정상적인 네가 사회생활을 해서 거기 순서에 따라서 네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다른 궤도로 네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지금 든다는 얘기야. 어? 왜냐하면 금전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어? 금전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가 금전으로 인한 어떤 유혹이 됐든 어? 돈에 대한 유혹이나 이걸 네가 뿌리치지를 못해. 어? 그게 비정상적이어도 네가 그걸 따져본단 말이야. 내가 몇년 동안 직장을 다녀서 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요거 벌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돼. 해서 네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다거나 네가 그런 어떤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접어야 돼. 너무 급해. 네가 성격도 조금 급하고 조금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어? 좀 참고 눌러가고 이래야 되는데 네가 그렇지를 못해. 너 성질도 욱하는 성질이 너무 많고 또 나이가 어린데 화도 많아. 어? 이거를 뭐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풀고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그걸 참고 내가 이게 잘못됐지 하고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 생각은 안 하고 확 하고 이거 막 해갖고 미친 짓을 해야 돼. 너는 그네 성질을 못 참으니까. 그러니 안 그러니?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하게 돼 있어. 후회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네 사주는 지금 당장은 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어? 딱히 지금보다 좀더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은 분명히 들 거라는 거야. 어? 좀더 돈도 수익도 조금 발생이 되고, 어? 할수 있는 쪽으로 네가 가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가. 아직은 때가 아니고 조금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나중에 직장 생활을 못 한다. 네가 프리랜서로 움직이든지, 네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든지, 너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네가 큰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면 그래, 너 빨리 자립을 해라 내가 이러겠는데 네가 그런 옳은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 분명히 네가 한 번은 어떤 회오리바람에 쓸려도 가야 되고, 어? 어떤 비바람에 네가 그 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이런 사주야. 그러기 때문에 절대 네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서에. 자연스럽게 또 그렇지. 응? 그걸 네가 거슬러서 가려고 하지만 네가 거슬러서 그걸 뚫고 갈수 있을 만큼 사주가 네가 힘 있는 사주가 못 돼, 아가. 응? 그러니까 조금 30살 이전에는 너는 무조건 내가 경험, 사회 경험, 인간 경험, 그치?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지금 나이가 이제 25살이야. 어? 그치? 이제 25이야. 네가 다큰것 같아도 그렇지 않단 얘기야. 이렇게 30살 이전에는 어떤 직장을 때려치고 내가 뭐를 할까? 어? 내가 이거보다 더큰 어떤 거를 해볼까? 내가 좀 연구를 해볼까? 어떤 개발을 해볼까? 다른 거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접어. 그걸 성공할 수가 없어.
응? 그러니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있어. 있는 자리에 있고 변동이나 이동이나 이건 네 마음에서 들은 거야. 이렇게 그러지 말고 눌러 있다가 서른 살 이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네가 어떤 경험을 쌓고 서른 이후가 됐을 때 이제 아 이렇구나 사회생활이 이렇구나 아 이런 걸 이렇게 할수 있구나 네가 경험으로 알고 났을 때 서른 살이 넘었을 때 그때 가서는 네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네가 도전해도 되고 네가 따로 뭔가를 해도 돼. 근데 그 이전에 하면 너는 분명히 실패를 볼 거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 공부를 할 일이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어? 그래야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서른 살 이후를 봐라. 라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네가 아주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니야. 근데 단지 너의 어떤 막 그 뭐라 그래? 참을성 없는 어떤 성격, 그 다음에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거, 급한 성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너를 망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가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 어? 그냥, 아, 나는 지금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냐? 그게 고민이야, 너? 그것도 있고 하나 제일 힘든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하려다가 이제 그 여자애가 전 남자친구한테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너무 충격이라서 그것 때문에 요즘 마음 고생이 많아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전 남자한테로 갔어. 이제 뺏겼네. 네가 뺏었다가 다시 뺏겼네. 근데 또 얘가 그냥 가게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갈팡질팡을 너무 해서 그럼 버려. 네. 네, 그럼 버리면 돼. 간단하게 생각해. 어렵게 그렇잖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가 나한테 왔다가 전 남자친구가 좋다고 다시 갔어. 다시 갔는데 또 거기 가보니까 좀 그러니까 나한테 어? 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그럼 그게 옳은 정신이 바뀐 애냐? 아니죠. 그럼 너한테 있다가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애잖아. 그냥 버려. 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지? 너 나이가 있어. 얼마든지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 네 나이에 겪어야 될 일이야. 분명히 네 나이에는 한 번쯤 그런 것도 겪어야 될 나이야. 지금 모든 걸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네가 인생살이에, 인생 살아가는 거에 다 과정이야. 그러다 보면 네가 아, 그 여자애를 알았으면 아, 이런 여자애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다음에 만난 여자친구는 그런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네가 고를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또 그보다 더 좋은 또 여자, 인성을 가진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그렇잖아. 그 경험을 서른 살 이전에는 그냥 나이대로 네가 그 경험을 해가라는 거야. 아프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여자친구 때문에 술도 먹고, 어? 힘들어도 하고, 그거는 다 과정이야. 응? 단지 지금 나는 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는 거에 불과해. 너는 답답하겠지만, 응? 그거 다시 온다고 받아주려고 그랬어, 너? 지금은 좀, 네. 그랬었어요. 아니야. 선생님 그랬지? 버려라. 어? 다시 와서, 저기 뭐야, 응? 저 걔가 있는다 그러면은 너한테 또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 걔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네 성격에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이걸 못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너는, 응?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지나간 사람이다 생각하고 버려. 고민하지 말어. 그리고 그냥 새 사람, 새 친구가 다시 올 거를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는 게 훨씬 네가 정신 건강이 됐든 네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는 거야. 알았지? 네, 네 나이 또래 고민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너는 심각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른 살 이전에는 그냥 가.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 물결 따라서 가. 그래야 힘들지 않아. 어? 다 경험이다 생각해. 알았지? 직장이 지금 있는 직장에서 서른 살 이전에 그 직장만 계속 있지는 않아. 근데 지금은 변동이나 이동이 안 들었다는 거야. 어? 내년 겨울에 가서 네가 바뀔 일이 또 있고. 그렇지? 서른 살 이전에 한두번 바뀔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다 경험 삼으라는 거야. 억지로 네가 바꾸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 시절에
거기에 맞게 네가 바꿔야 될 그 상황이 왔을 때 바꾸고 지금은 그게 안 들었는데 네가 억지로 바꾸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힘이 들고 안정도 못 돼. 이해가 가니? 이해 가서 끄떡 하는 거니? 네. 알았지? 네. 그렇게 해. 또 물어볼 거 있어? 아니요, 이제. 됐어? 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네. 알았지? 네.